지금 시각은 7시 26분입니다 네, 상반기 내는 국가에서 고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기대가 되고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전국의 많은 지자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용문 홍천 철도, 제천 삼척 고속도로를 비롯해 여러 노선의 교통 인프라의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강원도에는이두개 계획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남은 시간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 오늘 이슈앤토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원연구의 김재진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네, 김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 10년 동안의 계획을 새로 잡게 되는 이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한달 뒤에는 뭐 초안이 나온다 공청회가 열린다 이런 예상과 또 기대를 지금 하면서 듣고 있는데요 소식을 이두 개의 국가 계획이 이 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먼저 그제 2차 어, 고속도로 네. 계획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원래 이 계획 자체는 2018년에 이미 시작이 됐었어요. 수립 네. 자체가. 그래서 원래는 어, 올 1월쯤에는 고시를 어느 정도 하고, 네. 사업의 윤곽이 나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역시 이제 코로나나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재정 문제를 어떻게 분담할 건가에 대한 부분, 민자 사업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좀, 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제사차 국가 철도망구축계의 획 경우에도 원래는 올 1월쯤에 주민공청회를 네. 하게 돼있어요 원래는. 네. 근데 그 공청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단 미뤄진 상황이고 네. 그 와중에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한 뭐 재정 부담 문제가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이제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좀 이, 네. 이런, 이런 단계들이 좀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상반기 내에 고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사오육삼 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공청회 또 예산의 어떤 조정 다 가능할 거요. 삼 개월 내. 그제이차 국가 고속도로 계획 같은 경우는 아마 네. 그래도 조만간 윤곽이 나올 걸로 저희는 예상은 하고는 있는데 뭐 그것도 네. 좀 봐야 되긴 하겠고요. 네. 제사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은 원래 오 월쯤에 고시가 되게끔 돼 있었는데 네. 이거는. 저희 조심스럽게 생각하면 조금 좀 뒤로 한 7, 8월 정도로 좀 딜레이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저희 조심스럽게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강원도의 경우는 흔히 용문, 홍선철 도로선, 제천, 삼천 고속도로 노선을 도민들께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게 다가 아니죠. 모두 네. 다 따지면 20개 사업이 건의된 상황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 사업은 8개 사업이 지금 네. 건의가 돼 있고 철도망 사업은 12개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 사업은 지 아까 말씀하신 이제 속초 고성, 그 다음에 춘천에서 철원, 뭐 이런 사업들이 지금, 그리고 제천, 원래 제천 영월이었는데, 네. 영월이 이제 그 예타를 통과하면서 영월하고 삼척 구간이 지금 남아있죠. 그래서 네. 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철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용문홍천 철도 사업, 그 다음에 동해선 철도 사업 중에서 강릉하고 삼척을 연결하는 그 지금 네. 현재 단선철도로 돼 있는 부분을 좀 선형을 개량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진부역에서 네. 나전을 연결하는 철도 뭐 이런 그리고 춘 그리고 춘천 아, 원주에서 춘천 철원을 연결하는 철도 뭐 이런 철도 네. 사업들이 지금 반영돼 있는 상황입니다 철의되는 상황입니다. 열두 개 사업 보통으로 여덟 개 사업 네. 모두 스무 건의 사업이 지금 건의돼 네.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사업들의 그 사업의 반영 가능성, 국가 계획의 발역이될 가능성을 김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laughs>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일단 철도 사업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철도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행을 하면서 당시 8개 사업을 반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그 사업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저희 목표긴 한데 실제로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재정에 대한 어떤 부담을 지금 많이 느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좀 어려움이고요.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제천 영월 고속도로 사업이 작년에 예타를 통과를 하면서 영월 삼척 구간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이 네. 구간이 사업비가 한 3조, 한 5천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지금 네. 저희들이 예상하는 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예타를 저희가 겨냥을 한다 그러면 구간을 좀 나눠서 네.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월하고 삼척, 그리고 삼척에서 네. 태백 이렇게 해서 구간을 좀 나누면서 저희들이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이게 분명히 저희가 보기엔 경제성으로 뭐 답은 안 나올 것 뻔하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이라든가 국가적 측면에서 봤을 때이 노선들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네. 얘기들을 저희들이 좀 많이 어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 많이 강조를 하다 보면. 그래도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제도 그렇게 예상하고 김전호 박사님 뭐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그동안 강원도의 각종 사업들을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이게 예, 경제성의 관도를 넘지 네. 못해 왔습니다. 자, 그동안 수도권과 경부축에 집중이 됐었던 상황인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21년도에도 네. 이렇게 어렵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사실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도민분들도 이제 최근에 많이 느끼셨겠지만 네.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2019년 1월 달이었죠. 지역 균형 발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네, 네. 사실은 전국의 많은 사업들을 예타를 면제를 받았고 강원도의 경우에 이제 제2경춘국도가 예타 면제를 받았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 또 강원도 입장에서 2017년 동서울동 그 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또 예타를 네. 통과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두 사업의 공통점이 뭐냐면 BC가 0.7 정도 수준이었어요. 저희들이 네. 예상을 했던 게 그래서 그냥 경제성만 놓고는 분명히 통과가 힘든 사업들이었어요. 근런데 네. 어, 정책적인 거,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면서 이 사업들이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성을 또 너무 고려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BC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나오는 사업들, 네. 뭐이좀 너무 떨어지지 않는 수준에서는 저희들이 지역 균형 발전이나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좀 사업들을 좀 건의해도 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지금 강원도하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철도 12개 고속도로 4개의 사업 가운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통과 가능성 등을 종합해 봤을 때몇건 정도 사업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더 주목하고 좀 전략을 짜야 할까요 글쎄요. 철도 사업의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 용문홍천 철도 사업하고 네. 지금 원주 춘천 철원 사업은 사실 하나의 세트 사업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용문홍천이 경제성이 높느냐 아니면 원주 춘천 철원이 경제성이 높느냐 네, 네. 물론 동서축이 조금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만 용문홍천 철도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려고 높이고 높이고 또 하나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사업이 돼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할때 원주추천 천원을 빼고 얘기할 수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예. 결국 이두 사업을 묶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 네. 되고요. 그다음에 어, 아시다시피 그 작년에 4월에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이 예타 이제 통과를 했잖아요. 아 면제 받았죠.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그러면서 이 철도 사업이 꾸준히 가게 되려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강릉하고 삼척 구간이 또 네. 철도가 현대화되고 또신설화돼야 이게 또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군요. 또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 철도 사업들. 네. 사실은 이런 굵직한 사업들은 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좀 봅니다. 단어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군요. 그렇죠. 좀 네. 쉽지 않고. 네. 그나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용문홍천 철도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좀 그래도 희망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네. 이 사업 자체가 일조가 좀안 됩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에. 네. 근데 최근에 예타 통과를 한 사업들이나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의 범위가 약1조에서한 7천억? 팔천억, 네. 1조이 뭐, 요, 요 범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래도 그렇군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반영이 되면 도에는 또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도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사실 좀합니다 뭐, 네, 사실 많이 느끼셨겠습니다만 춘천이나 이 원주 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수도권의 의료 뭐 이런 시설들 그 받으시는 서비스 받으시는데 아마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계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물론 코로나가 터지기 전, 이후를 비교를 해보면 코로나 전에는 어, 고속도로하고 철도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건 사실이었고요. 그다음에 네.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도 저희들이 서울 양양고속도로하고 동해고속도로의 주말 네. 기준으로 통행량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30% 이상 증가를 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안 그러는데 네. 강원도는 휴식 지역, 네. 기라는 게 이미 국민들한테 박혀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광역교통망이나 이런 게 개선되면 사람들이 네. 네. 몰려오는 그러니까 네. 수요가 공급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가오 도로의 도로는 도민들에게 주는 편익도 크지만 맞죠. 타 지역 주민과 타 지역에 주는 편익도 상당히 굉장히 큰 크다고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김박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네.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